9평 시험지가 6평보다는 체감적으로는 솔직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어려운 걸 물어봤더니 N수행분들은 그렇지 않았고 평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근데 현역분들이 등급컷을 끌어내리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시험지에 해당이 됩니다. 제가 모 고등학교 물어봤더니 저희 학교는 1등급 한 명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1컷이 지금 4,8이고 2컷이 4,5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6평 때보다는 N수행이 많이 들어왔고, 이번 시험지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잡으실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생유는 절대 앞으로 시험지가 외우는 시험지가 아니다. 그래서 기출선지를 가려다가 달달달 외워봐야 전혀 의미가 없고,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출 내용 문장이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, 이 기출선지의 문장 자체가 나한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. 이번에 좀 유의미했던 문제는 쉬웠지만 4번 문제의 유교 내용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, 그 말씀드렸듯이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유불도가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유학사상 내용이 단도 오는, 그러니까 이번 시험지를 보면 은근하게 그냥 동양윤리를 다 집어넣는 거죠. 그러니까 4번의 유교의 아예 경사상, 윤리적 성찰할 때 신독 기억나세요? 신독? 나 자신이 혼자 있을 때도 속이지 않는 태도, 그 태도가 들어가 있고, 8번 내용에는 아예 지금 맹자순자, 그러니까 시험지의 공맹순이 같이 등장한 거죠. 앞으로 개정교육과정, 여러분 후배들이 보는 교육과정에는 유불도의 공맹순이 다 등장한다 했잖아요. 그래서 공맹순이 포진이 되어 있고, 죽음과 윤리에서도 누구를 갖다 비교시켜놨냐면 여러분 죽음윤리 뒤에 18번 보시면 거기 이제 도가 나와있잖아요. 도가 나와있고 내용선제는 불교 나와있고, 결국 유불도를 시험지에 다 녹여놔가지고 다음 개정교육과정 아이들이 보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는 시험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, 고난도 문제로 이번에 아주 여실히 증명이 됐죠. 기역, 니은, 디귿 세 개 중에 헷갈리면 그냥 두 개를 찍어라. 그 법칙만 지켰으면 고난도를 다 맞출 수 있는 모든 고난도 문항이 다 그 패턴으로 기역, 디귿, 니을 중에 하나 빼고 디귿, 니을 그것만 잘 선택을. 항상 그랬잖아. 그 약간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문장. 17번도 그러잖아요. 17번 문항부터가 고난도 1등인데 17번은 아 이거 분배정의 파트는 6평 때도 그렇고 노직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형적 분배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나올 것보다 역사적 분배관, 과정 봐야 된다, 과정. 그래서 맨날 우리 그림 그렸던 게 뭐냐면 S1, S2, S3, S4 그 문항 2017 6평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했잖아요. 이게 그대로 여실히 17번 들어 등장했던 거고, 10번 또 많이 틀리셨던데 환경윤리 이것도 그냥 3번하고 5번 중에 헷갈릴 때 그래 김종인 믿고 한번 9평 때 찍어보자라고 두 개짜리 그냥 고르셨으면 편안하게 답을 가져갔을 거고, 그 원리는 7번 시민불복종도 기억, 시민불복종은 민주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한 거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, 개소리인가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문장에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히 그어버리고 한번 디귿 니을 또 고르셨으면 맞게 됐을 패턴이 12번도 그대로 펼쳐졌던 거죠. 니은 디귿 니을이 아니라 디귿 니을. 웃자고 한 소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수능 때 김종인 믿고 두 개 찍었다가 개새끼 소새끼 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 문장이 나를 왜 유혹하고 있는가, 무엇을 유혹하고 있는가 그걸 좀 바라보시라. 고난도 문제 자체가 너무 고난도다라는 건 아니었겠지만 앞으로 출제 방향을 제대로 다 분위기를 이야기했던 거죠.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항을 푸셔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줬던 거고, 그 다음에 유의미했던 문제는 9번 새로운 신개념인데 온정적 간섭주의 몇 번 했잖아요. 부권주의라고 했죠. 패터널리즘이라 해서 패터널리즘 부권주의라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계속 패권주의가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패권주의는 힘으로 다 쓰이는 패권주의 이야기하는 거고 패터널리즘 부권주의가 여기 9번에 등장했던 거예요. 수능 때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차근차근 1번부터 하면 살펴보면